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기 순환도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게 미니어처로 해가지고 호수공원에다가 한번 세워놔봤어요. 지금 렉이 좀 걸리는데 최적화가 안돼 있습니다. 느려! 자, 여기가 터널 부분이죠. 여기 보시는 이곳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구조는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길을, 커브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길을 돌면서 운전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작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최적화 시키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렉 걸리죠. 와, 엄청 무겁거든요 이게. 자, 저기는 이제 또 이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자, 이 길 순환도로 옆에는 이제 좀 고층 빌딩들이 쫙쫙 서 있어서 드라이브 할 맛이 나게 하고 싶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되면 좋겠다. 제가 이거 지금 3D 운전교실 차 사람 문 열고 타는 것도 이거 굉장히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기능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세차장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제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순환도로, 멋진 순환도로. 옆에 고층 빌딩들이 있고 막 순환도로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시작인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는 막 재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되냐고. 네, 요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만들어지면 멋있고 좋을 것 같아요. 얘 이렇게 왜 흔들리냐? 달리는데 헉헉헉헉헉. 뭐 이상하다. 여러분, 얘가 걷는데 약간 흔들리네요. 삭삭. 당연한 건가? 네, 여러분, 오늘은 요렇게 미니어처로 작게 미리 한번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